안녕하세요. 저는 배지성입니다. 낭만을 좀 해서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굉장히 좋은 연주였습니다. 칠 때 어땠어요? 좀 울림 같은 게 어떻게 좀 잘 안 들린 것 같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릴 건 다 들려서 되게 좋았고요. 근데 좀 굉장히 굴곡이 많은 연주였어요. 조금 가끔씩은 그냥 아, 나 그냥 칠래라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여긴 이 음은 여기보다 작아야 돼. 이런 게 조금 많았어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리고 나서 또 이런 곡을 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, 너무 잘 들었고요. 어쿠스틱이 이래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클라리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, 너무 좋은 연주였어요. 저도 굉장히 잘 들었고요. 피아노라는 악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악기인 것 같기도 해요, 보면은. 근데 어쨌건 어떤 악기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술가로서 그 음악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트라이하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. 네, 수고 많으셨어요. 자신은 솔직하게 없는 쪽에 약간 것 같고 좋아하는 음악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제가 올해 초에 했던 실기호수자연주의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망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 유튜브로 심사할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. 일단 표정에서 한번 반했고요, 그때. 근데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꼭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봤는데 그 타란텔라라는 곡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? 네. 근데 오늘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리듬이 실종이 되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가 아는 그 타란텔라가 맞겠지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리듬이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소리 전달력이 좀 아쉽지 않았나. 그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리듬 부분에서 그 짧은 음 있잖아요. 빰빠람빠람.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짧은 음에서 이 에센스가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음들을 약간 지금 물 흘러가듯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만약 다른 곡이었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또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곡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조금 아쉬웠네요.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. 드디어 만났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클래식 기타는 뭔가 그런 손끝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관객들한테 그 손끝의 그 온기가 전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본인 것이 아닌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나의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. 제가 타란텔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알았고 어떻게 더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평가받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. 일단은 좋아하는 시대 골랐으니까. 오. 연습 때보다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그때까지도 연습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원하던 시대는 낭만 시대였고요. 현대를 정말 정말 원했지만 낭만을 고르게 됐어요. 원하는 곡을 못 골라가지고 살짝 걱정은 되는데
아, 연주 너무 잘 들었고요. 사실 되게 그때도 영상으로 봤을 때 하얀 정장 입고 나오셨어요. 아, 되게 스타일리시하던데 오늘도 신발이 굉장히 스타일리시. 연주 너무 좋았고 사실 정말 하기 힘든 악장 중에 하나고 금방 끝나는 이런 스테이지에서 이런 곡을 선곡했다는 것은 되게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많이 떨리죠. 네. 어제 하고 뭐 어제 준비한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막 색깔 많이 나오고 좋았어요. 되게 좋았는데 이게 쇼팽의 유작이잖아요.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 곡은 뭔가 조금 더 프레이징 자체가 엄청나게 긴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오늘 또 지현 씨 연주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의 해석도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잘 들었습니다. 네. 선곡에 저도 되게 놀랬고요. 사실 이렇게 보통 이제 빠른 거나 이제 화려한 거를 하려고 하지 이걸 했다는 거가 좀 놀라웠는데 그에 비해 너무 잘해줬어요. 근데 좀 안타까웠던 점을 얘기하자면 뭔가 조금 전 프레이즈가 너무 짧았어요. 그래서 소리랑 표현하는 건 너무 다 좋은데 그 표현이 다 좀 같게 느껴지는 이런 면이 좀 아쉬웠고 근데 어제 준비했다니까 뭐 할 말은 없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악기가 첼로인데 저는 눈 감고 감상했어요. 너무 잘 들었고 좋은 이런 코멘트들 받으셔가지고 더 좋은 연주자로 거듭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아, 그 첼로의 배지윤인가요? 서울예고. 네. 근데 붙게 되더라고요, 오늘. 재현 학생 너무 잘 들었어요. 네, 너무 훌륭한 연주였고 너무 좋았는데 좀 긴장했어요. 아, 좀 긴장했구나. 그래서 약간 주꼽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서 약간 삑 소리가 한번 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되게 끝까지 이렇게 음악을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곡에 본인이 빠져서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. 축하해요.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페이싱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 하모니를 느끼면서 거기에 맞게 뭔가 특히 그 오프닝 섹션에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알겠어요. 저는 너무 단단해 보여서 좋았어요. 일단 흔들림 없이 단단해서 좋았는데 조금 더 좀 음악 안에 파고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진짜 굉장히 엔조이하면서 보는 것 같았어요. 좋았어요. 네, 아, 두 분 다 너무 잘했는데 또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네, 또 다른 악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결과에 상처 받지 마시고 네. 네,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네, 진출자는요. 네, 바로 꼭 탑5에 들어서 네, 연주회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
원하는 곡을 못 골라가지고 살짝 걱정은 되는데.